2년 만에 꺼내본. 갑자기 왜 웃어? 졸업작품. 그때 진짜 열심히 했구나. 출산을 안 했다면은 순례대로 면접 보고 취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많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생각이 복잡하겠다. 아니, 아직도 어린데 뭐. 그럼 아직은 뭐 지금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23살이. 아, 어리다. 아직 많이 남았어. 이래. 우리 남들보다 나중에 역전할 수 있어. 어떻게 버텨? 새 모이. 맞아. 밥을? 어? 좀 잘 먹어요. 네, 이렇게 모유수유하면 진짜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예, 네, 잘 먹어야 돼요.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운다. 아, 현실 육아. 육아의 현실 너무 잘 보여줘. 아기가 한 번 커버리면은 그 기간을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어떻게 24시간 안고 있어. 아, 너무 애를 안고 있어. 저렇게까지 안 안고 있어도 되는데. 진짜 힘들겠다. 진짜 동진이 뭐하니? 동진? 아이고. 동진이 뭐... 아유, 또! 오늘 욕 좀 드시겠어요. 아, 못한 왔어? 안 돼. 아유 또. 아니 이거 뭐야? 23, 24, 25가 아무래도 쭉 이어지는 연휴여갖고 가족들끼리 좀 여행이나 이런 거 시간 보내려고 하는 가족들이 좀 많으셔. 그래가지고 9일 날 토요일이 시합이고 그리고선 16일 날이 좀 비는 그나마 비는 주여갖고. 저 운동 처음 알려주신 저희 스승님이랑. 아, 스승님? 아, 스승님이시구나. 저 사람 나 아는 사람 같은데? 야, 저 관장님 누구 닮으셨는데? 하정우 좀. 하정우 좀. 하정우? 아니야, 저기 우리 후배 중에 현봉식이라고 있어, 봉식. 아, 아. 같이 운동 같이 했던 이제 동료 관장님들. 어찌 됐든 이건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번 얘기를. 퇴근 시간에 또 마침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인 거예요? 회의를 술집에서 해요? 아. 컨셉을 어떻게 할 건지 파티로 갈 거면 23일 하는 게 맞고. 어, 진짜 회의를 하네요? 어,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냥. 아, 이건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니지, 이제 회의 이유가 문제죠. 그렇죠. 회의만 하고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회의 20분 하고 2시간 술 마시고 뭐 이런. 아하.